네, 다음 질문입니다. 신재현님 질문이고요. 요즘 군대 식단이 매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도시락에는 스파게티 피클 조금, 김치 조금, 김한 봉지, 국은 플라스틱 용기 조그만 것에 두고 이것이 논란이 되자 정치인이 데려와서 급식 아주 맛있는 거 먹이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 되시면 군인 급식은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저 지금 말하는 저 군인 급식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좋아진 거. 우리가 군대 있을 때는 그냥 뭐 보리밥에 그냥 바, 뭐 반찬 한개 정도 뭐 이래 가지고 그저 이그저 이게 저 군대 이 양철 이 그게 있어. 양철 식판에 말고 전방에 나가서 막 우리가 훈련받을 때는 이 냄비 같은 거 있어. 이렇게 납작한 거. 거기에 그냥 밥, 짬빵, 밥딱 넣고 그다음에 국 하나야. 국 하나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먹는 거야. 보초소 갈때 그걸 가져와. 밥을 가져온다고 군인들 가져오면 그걸 먹는데 군대에서 먹는 밥은 뭐 반찬 볼 겨를이 없어. 그렇게 맛이 좋아. 그지? 그러면 밥 가지고 오는 그 사병이 그렇게 기다려져. 군대에서. 그러니까 다른 생각은 없는 거야. 뭐, 내뭐 여자들하고 연애를 하러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밥이 언제 오느냐. 뭐 이런 생각하고 앉아 있는 거야. 보초서는 사람들은. 무슨지 알죠? 그러니까 희망이 단순해져. 군대에 있게 되면 희망 자체가 단순해져. 밥 먹는 것이 기다려지는 거야. 그러죠? 그런데 저녁에 집에 가는 거 그렇게 반갑지가 않아. 내부 안에 가면 모포를 깔고 자잖아. 모포에서 먼지가 무지무지하게 나. 그럼 나는 저녁에 나가서 한 시간씩 밖에 나가서 앉아있다 들어와. 왜? 먼지가 너무 나는 거야. 그냥 모포 펴고 지치면 그때는 모포가 낡아가지고 그걸 펴고 자는데 모포를 막 털면서 누우 자니까 그게 한 50명이 모포를 터니까 그 내부반이 전부 먼지야. 그 나는 그거 벌써 알잖아. 그 바깥에 나가서 추운데 달달 떨고 서 있다가 들어와. 어떻게 먼지가 많이 나냐. 군대 생활이 참그 고생이지. 그런데 그때 식사는 간단해서. 반찬. 지금 보니까 상당히 괜찮네. 그런데 저거 내가 대통령 되면은 저런 걸안 하고 건강식단으로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전체의 비빔밥 같은 거. 비빔밥 같이 영양분이 나물이나 이런 게 필요한 만큼이 골고루 들어가고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그런 비빔밥 식단. 그러니까 그 영양 상태 지금 보니까 플라스틱 용기에 국을 담아주는데 그런 국은 소금이 많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국물이 국물도 주긴 주는데 부대에서는 하여튼 식단이 이 야채 쪽이 좀 부족해. 야채 쪽이. 그리고 고기 쪽은 뭐 어느 정도 주는지 요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건강 식당에 가면 건강 조리하는 여자들이 뭐예요? 영양사 있죠? 그런 영양사가 결정해야 되고 그것을 철저히 군인들의 건강에 나와서 군인들이 식사 습관이 저런 데서 잘못 들으면 밖에 나와서도 식사 습관이 나빠지니까 철저히 그 식사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어. 그래서 자기가 혼자 자취하더라도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고 몸에 좋은 거를 군대에서부터 가르쳐 줘야 돼. 그 대신에 모병제니까 식사가 훨씬 좋아져요. 지금은 징병제라서 징병제는 폐지합니다. 자기가 월급 200만 원씩 받고 군대 가서 모병제니까 먹는 거잘 먹이지. 염려 마세요. 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고한성님 질문입니다. 일본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었는데 달러 대비 엔화 환율 올린 후 일본 경제가 힘들어지고 그 아베노믹스로 양적 완화했는데 아직 효과가 없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삼삼 정책의 양적 완화와 다른 점도 알고 싶습니다.
일본은 양적 완화를 해서 그래도 성공한 케이스예요. 알겠죠? 6천조, 8천조를 양적 완화했는데 우리는 2천조를 양적 완화하겠다는 거야. 왜? 국민 가계 부채를 한 사람당 1억씩 줘가지고 1차적으로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천조까지 먼 훗날은 6천조까지 양적 완화를 할 텐데 1차 양적 완화가 2천조. 3차에 걸쳐서 양적 완화를 하는데 1차 2천조를 풀어. 그래서 국민들이 은행에 이자 내는 걸 없애겠다는 거예요. 싹 빚을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양적 완화를 해서 국가는 국채가 늘어나면서 개인들은 은행 이자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의 2천조 정도 가계 부채를 국가가 떠안겠다는 거지. 그럼 국민들은 거기에 대한 돈도 없는데 이자까지 내야 되니까 1년에 100조의 이자를 내니까 국민들은 점점 걸베이가 돼. 그럼 국가는 세계에서 제일 부채가 적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부채 비율이 일본이 235%인데 우리는 부채 비율이 너무 적어. 알겠죠? 우리는 100% 미만이야. 지금은 45%, 50%지만 부채 비율이 60%만 돼도 국민의 빚이 싹 없어져 버려. 그래서 우리가 국가 부채 비율이 일본 235%야. 근데 일본 사람들의 가계 부채 비율은 60%니까 일본 사람들은 가계 부채 비율이 얼마 안 돼 버려. 왜? 국가가 은행 금리도 없어. 그러니까 국민들이 은행에 이자 낼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뭐 경제적으로 은행 이자가 안 나가니까 잘 돌아가. 근데 우리도 1년에 100조를 이자만 안 내봐. 다 잘 살지. 그래서 그 이자 없는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알겠죠? 그러면 은행은 뭘로 먹고 사느냐? 은행은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야. 알겠죠? 괜히 국민들한테 그냥 가정집에 그 돈 때문에 그냥 이자 받아내느라고 그거 문제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자 무서운 줄 우리 국민이 이제 알았으니까 한 번 정도는 탕감하겠다. 알겠죠? 그래서 인플레가 안 생깁니다. 왜? 이자 갚아준 그 돈이 국가로 고스란히 들어가. 2천조를 풀었는데 2천조가 생활비로 나가는 게 아니야. 빚을 정리해 주니까 연간 100조라는 돈이 생활비로 풀리는 거야. 이자가. 맞아 맞아. 그러니까 개인의 빚을 국가가 2천조를 끌어안는 형국이야. 그러니까 돈이 시중에 풀리는 게 아니야. 좋아 안 좋아요? 시중에 돈은 국민 배당금으로 풀려. 알겠죠? 1억씩 주는 그거는 빚을 갚는 데 쓰이게 돼. 그러니까 이자를 안 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것을 몇십 년 전에 계획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많이 됐네. 네네.